analysis on the errors displayed by those Ultron units. But I'm... Stop by anytime. 일단 한번 쭉 밀어봅시다. 한번 어디까지 내가 밀 수 있나. 객기 그만 부리고 창피해지니까 뭔가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물론 좋아하는 가수지만 뭔가 창피하니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안 샀지 이건 뭔데 아 나 저런 거 어디서 봤지 내가 저런 거 아 몇십만 원 단위로 달라고 니네가 그렇게 몇십만 원으로 해놨잖아 연합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 잠깐만요 일단 서브캐 받아놓고 왜 이렇게 끊기지? 4코어 쓰고 있는데? 메모리도 4기가나 쓰고 있는데 지네가 아이 자 대사 쓸데없이 들을게 많다 얘 럼로어야 아니면 퍼니셔야? 퍼니셔겠지? 퍼니셔 맞네. 저 럼로우랑 그니까 크로스본즈랑 제가 항상 헷갈려요. 이상하게 헷갈려. 아 진짜 그만 쫓아와 이것들아 보상받아야 돼 아 보상받는게 아니라 새로운 캐 받아야 돼 아니 토무라 키나? 야 카드 내놔 너넨 안 주냐?
아 그냥 이거 주워가면 되는구나. 아니 아 무슨 놈의 장벽이 그렇게 많은데 참네. 장벽 더럽게 많네. 아 이성 좀 달라구요. 강화 좀 하자. 나중에는 퀘스트 보상 같은 걸로 2성 3성 막 줄 리가 없죠. 3성까지는 줄 것 같아. 4성은 가끔 주고. 근데 5성은 절대 안 주겠지. 4, 5성은 아, 요 머리 위에 초록색 떠 있는 게 지금 서브캐 대상이라는 건가 봐. 언어 정벽 끝났지? 더 있으면 나 뭐라 한다 이제. 귀찮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 안 하고 있냐고. 외형 변경 그거 안 떴으면 좋겠는데. 하씨. 아 동영상 더럽게 많이 넣어놨네 진짜. 아 퓨리 센세 빨리 부수세요. 빨리 윌슨 피스크 꺼내 부셔. 쫄쫄이 뭐야 이거. 이게 코믹스에서 저런 거 입고 나오는 건 아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몇 개신데 지금. 뭐야? 아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거의 뭐 한무 클릭인 것 같아. 서둘러? 서두르고 싶었는데 얘네를 잡고 가라는데 퀘스트가? 그럼 난 서둘러야 되는 걸까? 아니면 얘네를 잡고 가야 되는 걸까? 당연히 잡고 가야겠죠? 노마드 스쿼드 정보. 아씨 고만! 뭐야 아 저걸로 레벨 올리라고? 됐어요 굳이. 야 여긴 수집품 없냐? 그런거 없었어. 한방. 얘 뭐 라이노같이 생겼냐? 짜비노 짜비노. 모리카즈 히토? 얜 또 뭐야? 뭘 또 있어.
셔틀 탑승권? 바로 끝났네? 보상에 무슨 카드 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기분 탓인가? 아니면 자동으로 껴진 건가? 모르겠네. 손은 미스터 쇼온, 어찌하여 이런 곳에 오셨소? 물론 그 쇼온은 아니겠지만 보스전 같은 건가 본데. 또 아까처럼 울트론 잡던 것처럼. 울트론 맞나요? 맞다. 살짝 기억이 안 났어잉. 얘 이게 참 좋다. 내가 수동 컨트롤 할 때만. 덩어리래 이름이. 일단은 뭐 그냥 큰 어려움 없이 밀고 있는데 밀고만 있는데 솔직히 아직까지 재밌냐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일단 최적화가 덜 된 건지 녹스 같은 데선 너무 불안정해 게임이. 아, 여기 다 뜨는구나. 몰랐네. 아, 여기 또 뜨네요. 내가 못 먹은 것들. 데일리 뷰글의 신문? 아, 동기와 입자 추출이 이런 거였어? 그래서 상품이 그렇게 쓰레기들만 가득했구나. 그냥 수집품 따면 아무데서나 나오니까. 근데 이거 수집품이 한번 돌고 나면은, 그러니까 한번 먹고 나면 두번 다시 못 먹는 것들이잖아. 그럼 좀더 좋은 걸로 줘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전. 그런데 굳이 막 그렇게 돈을 아낄 필요는 없었을 거. 아니 돈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플레이어의 성장을 굳이 그렇게까지 늦출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이거 써보자. 스쿼드 랭크가 4가 됐어.
뭐야 이건 또. 이제 다시 이거 퀘스트 하면 되겠죠? 이 서브캐까지 하고 나면 더 이상 없겠지? 아마도. 인적 자원. 아이 스킬이 조합이 그닥 좋지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얘네가. 아 얘가 얘네 랜다. 뭐 어떤 건 넉백이고 그런 것들이. 야 여기 뭐 함로로 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해. 그만 쫓아. 여기 거 다 깼어. 아이템 분해를 몇 회 해라. 분해할 만한 아이템이 없는데 제가. 아이씨. 3골드. 잠재력 리포트. 리포트는 또 뭘까? 잠재력 강화를 해라. 19레벨. 아직 안 풀려서 모르는 거였어. 닥스는 막 날아다니네. 광역 미쳤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때린 거야? 와. 그치 저 정도는 돼야 닥스지.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그 채찍 같은 것만 쓰고 있었어. 봐 얼마나 답답하겠어. 뭐야 이건 또? 또 나왔어? 또 보스전이야? 좀 전 거는 보스전이 아니긴 했는데 사실상. 이거 부수면 피스크 나오겠지 뭐. 인조인간 흉악범 처치? 솔직히 캡틴 원거리가 훨씬 센 것 같... 맞을 뻔했다. 와, 니네 뭐 한무냐?
네, 카트. 다음. 뭐 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킹핀 나와줘야지. 그 피스크네 똘만이들 내보냈으면 니도 나와야지. 예, 수동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 아, 이거 기존에 캡틴 아메리카 마블 퓨처 파이트에서 그게 티어 3 기술이었나 티어 2 기술이었나 그것처럼 그냥, 아, 그 캐밖에 아니었나? 그 마피파 오리지널 캐릭터 샤저스 거였나? 샤론 로저스? 암튼 그것처럼 저한테 받은 피해 묶어놨다가 그걸로 세게 한방 때리는 거구나, 밀면서. 좀 죽어라. 힘들다. 되게 잘 버티는데? 역시 킹핀이야. 역시 킹핀 멋있긴 해. 아씨, 이동도 자동진행을 켜야 되네요. 젠장. 아, 에픽 미션 클리어. 폐기 절차. 여기서부터 다른 미션으로 넘어가나? 폐기 절차. 이게 내 피겠죠? 이게 경험치고. 지금 남기면 좋은 얘기 못 들으세요, 넷마블님들. 절대 못 들으십니다. 나중에 띄우세요, 그런 거. 예? 진짜. 내가 뭐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또 완전 새로운 미션인가 본데. 맞네.